부하 직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단체 대화방에 개인 실적을 공개했다. 일선 경찰관 15명이 부서장을 상대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내용입니다. 한 시도경찰청 산하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인 이들은 순찰대장인 A경정이 갑질과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신고, 출동 업무 처리를 위한 경찰 내부망을 직원들의 근무 위치 등을 감시하는 데 사용했고 단체 대화방에 개인별 단속 실적을 공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. 단속 실적에 저조한 직원들에게는 무임승차하지 말고 인사 때 나가라는 갑질 언행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또 자원근무라는 명목의 강제근무를 한 달에 평균 3에서 4회 강요했 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일선 경찰들이 해당 시도 경찰청에 감찰 신고가 아닌 외부 기관인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. 조직 내 갑질을 뿌리뽑겠다며 공직기관 실태를 점검했던 경찰 지휘부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. 한편 A경정은 총 책임자로서 정당한 관리 감독을 한 것뿐이라며 인권 침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